내가 남자 키 171을 볼 때는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어. 근데 내가 여자 키 171을 보잖아? 뭔가 왠지 모르게 누가 나 누르고 있는 기분이야. 그냥 이제 뭐 그분이 나를 내려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3-4cm 차이 나면 눈높이 비슷해.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옆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중력이 더 센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니면 무슨 공기가 나 눌러 약간 이렇게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말해도 돼요. 이번에 제가 또 큰 광고를 하나 더 찍게 됐습니다. 더 찍고 왔어요. 그때 광고 촬영하고 왔다 했잖아 얘들아.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혀 스포일하지 않았는데 오늘 티저 영상이 올라갔어요. 맥 맛이 어때? 나. 와. 나. 오 마이 갓. 빵이 나 거지게 한 거야.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? 이게 언제 나오죠? 놀랍도록 새로운 치킨 버거의 탄생. 빠라빠빠빰. 맥도날드 광고를 찍고 왔습니다. 이 티저에는 제가 등장하진 않아요. 아까 이제 중간중간 나오시는 모델분들처럼 한 분 한 분 원샷 햄버거 먹는 컷이 이제 나올 거예요. 길게 나오진 않을 거야. 이게 뭐 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. 아무튼 운 좋게 또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서 조나단님 만났는데 조나단님이 나 아시나봐. 그래서 와우 진짜 잘생기셨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반갑게 이제 또 인사하고, 그리고 그 촬영 이후로 약 한 달 뒤에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한 저저번 주 오킹FC에서 또 조나단님이 용병으로 와주셔서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이제 또 인사를 나눴다는 광주 루카쿠 본인 피셜. 맞아 아니 막 거기 이제 오셔가지고 축구 오셔가지고 어디 뛰어요 뭐 어떻게 축구 어떤 거 잘해요 막 이랬더니 저는 뭐 루카쿠죠 루카쿠 막 이러면서 약간 포즈 잡으시면서 저는 뭐 루카쿠입니다. 조나단님 진짜 재밌으시더라. 그리고 축구 잘해. 축구를 피지컬이 여러분들 카메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. 키 한 80 되시는 것 같고 오키형보다 더 커. 일단 오키형 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큰 느낌? 내가 볼 때 한 80대. 그러니까 뭐 여기 떡대가 개지려. 손도 존내 커. 그렇게 안 커 보이던데 몸이 두꺼워서 오히려 그래 보일 수도 있어. 그래가지고 몸이 진짜 좋으시더라고. 그래서 놀랐지. 뭐 카메라는 둥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왜지? 아니 진짜 전혀 아니야. 나보다 머리 하나 크고 등치 이만해 진짜로. 조나단님 키 몇이지? 179네. 그래 오킨형보다 좀 더 컸어. 오킨형이랑 거의 비슷해 보여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오킨형 실드를 잠깐 치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오킨 174다 아무튼 오킨 174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땐 77이에요 오킨형 174면 나 키 147이야 진짜로. 그렇기 때문에 오킨형은 177이 맞고 오킨형 173이잖아? 아니야 오킨형 177 맞고 이제 조나단님 179 그리고 영둥이가 이제 180 그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조나단이 177이네 아니 병민형 낮추려고 왜 다른 사람 키 다 낮추냐고. 그냥 평균 키 다 낮춰버린다고. 병민형이 174면 영둥이 147.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꾸평은 못 건드리잖아. 정훈이형 키가 177.8? 그 정도 된단 말이야. 정훈이형이랑 오킨형이랑 키 거의 똑같아 보면은. 거의 똑같아. 이게 뭐 정훈이형도 174라 할거야? 못하지? 제꾸병도 174야. 여러분들 제 앞에서 키 얘기 꺼내지 마세요.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또 그때 또 요기요 광고 썰 풀면서 다음에 또 광고 찍으면은 또 재밌는 썰 많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.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런 이야기 풀면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또 하게 되었어요. 아디다스 광고랑 맥도날드 광고 또 잘하면은 요번 주 토요일에 광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을 수도. 먼저 키 얘기 꺼내시지 않았나요? 그게 이제 조나단님 실물을 설명드리는 것 뿐이었지 누가 또 갑자기 거기서 조나단 그 카메라로 보면 영둥이랑 비슷해 보였는데 이 말이 이제 시초였어요. 그 말을 했으면 안 됩니다. 영둥씨 제 발에서 3cm 떼드릴까요? 그 나는 이제 3cm는 3cm도 존나 감사하죠 진짜로. 167에서 170 된다? 나는 이제 내가 자기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. 자기합리화를 시작한 게 내가 키가 이제 그냥 애매하게 그냥 적당했다? 그러면 요런 느낌이 안 났을 수도 있어. 차라리 지금 내 키가 150대인 거를 그치 이러면 진짜 150대인 거잖아. 차라리 내 키가 160대인 거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하진 않아요. 키 작은 걸 감사하진 않는데 내 캐릭터와 뭔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비율을 주셔서 그냥 존나 자기합리화 아니야 이거? 자기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클 거면 아예 컸어야지. 그러면 아예 한 184.
114? 이렇게 또 이게 적당히 적당했으면 모르겠다. 114도 존나 부럽네. 174인 여러분, 여러분들은 작은 키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키 존나 큰 거니까 자부하면서 사시고요.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본인이 167 아래다, 뭐 167이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아,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살아가는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 여자를 만나는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치만 뭐 행복한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에 있어서는 키와 전혀 연관이 없다.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진짜로 진짜로 행복하면 됐어 얘들아. 행복하고 건강하면 됐어.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는데, 뭐 키 작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수명이 좀 길다? 이런 말이 있는데, 수명 짧더라도 키 170, 184인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아, 내가 남자 키 171을 볼 때는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어. 근데 내가 여자 키 171을 보잖아? 뭔가 왠지 모르게 누가 나 누르고 있는 기분이야. 그냥 이제 뭐 그분이 나를 내려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3-4cm 차이 나면 눈높이 비슷해. 그냥 뭔가 왠지 모르게 옆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중력이 더 센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니면 무슨 공기가 나 눌러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남녀 차이가 또 확실히 있기는 해. 내가 남자 171을 볼 때 여자 171을 볼 때 느낌이 다르긴 해. 당장 유진님 주주님만 봐도 거의 똑같잖아. 누나들 키 거의 나랑 나보다 크나? 나랑 똑같거나? 그럴 듯? 내가 이제 리플에서 막내 역할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조그만한 역할이지만 누나들이 진짜 큰 편이에요. 여러분들 유진 누나, 주주 누나 나 공연 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커요. 크다기보단 길쭉한 느낌이에요 누나들은. 확실히 길어. 비율도 유진 누나 얼굴 진짜 내 반만한 거 알지? 유진 누나 얼굴 요만해. 솔직히 진짜 과장 좀 더 붙으면 요만함. 유진 누나, 유진 누나 얼굴 요만해가지고 비율 진짜 한 12등신? 아 연주 누나도 키 진짜 크지. 연주 누나는 키가 아예 큰 게 보이잖아. 그냥 연준아는 영상에서도 키가 큰 게 보이는데 유진 누나, 주주 누나는 이제 나랑 같이 있으면은 누나들이 큰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처럼 보여. 근데 연준 누나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키가 엄청 크니까 수치적으로도 아우라가 있지. 그 느낌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. 유진님 얼굴 그냥 참치캔으로 가려질 것 같은. 진짜로 참치캔 중에서도 그 미니 참치캔 있잖아 요만한 거. 나는 이제 군대 가면은 키 큰다는 얘기 듣고 군대 미루고 있다니까. 29까지 키 클라고?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어. 군대 가면 키 클 거야. 즐기다 보면 하는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.